두 분 혹시 최고 시청률 예상치가 있습니까? 종훈 씨 먼저. 공약으로 한번 걸죠. 공약으로. 네. 요 시청률 달성하면은 뭘 하겠다. 아 저는 아내의 유혹이라는 작품이 37.5%가 나왔더라고요. 그걸 참 넘어서기는 너무 높은 숫자를. 아 그래도 어쨌든 작품만 좋다면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내의 유혹 시청률. 네. 37.5% 넘기면 뭐든. 뭐든 하겠다고요? 아니, 아까부터 대답이 그냥 이제 슬슬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. 되게 좀 무책임한 거 아니야?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렇게. 알겠습니다. 그럼 봉태윤 씨. 저는 그 SBS 개국의 1등 공신인 모래시계. 네. 이게 제 기억에 뭐 하자는 거야 지금. 60% 정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래시계 60%가 거의 60%인가 그 정도 나왔을 거야. 아, 정말. 그때 모래시계 하는 날에는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. 길거리에. 네. 그래서 저는 모래시계를 넘는 네. 시청률이 나오지 않을까. 저보다 더 심한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은 공연은 휴가를 다녀오십시오. 휴가를. 아 봉태규 씨가 제가 한 2주 정도. 아 이건 공약이 아니라 자리를 뺏겠다는 거 아닙니까? 아니, 2주 동안 자리를 뺏겠다. 시청률 60% 넘었는데 SBS에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일석이조잖아. DJ 우리 허지용 DJ님은 휴가를 가시고 2주 동안은 봉태규 쇼로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이게 뭐 공약이. 공약은 두 가지를 듣긴 했는데. 아 근데 되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? 약간 현실 정치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. 지금 우리 공약이 그냥 막 던지는 거. 알겠습니다.